아이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인데 이제 드디어 북한말 일기 쓰기 대회 뭐 이런 게 열리네요. 북한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북한 말투로 일기 쓰는 대회. 이런데 전북대에서 국민 혈세로 통일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친부 교육을 하네, 대놓고. 아, 그리고 아니 진짜요.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도 또 하네요. 아, 네. 근데 통일 골든벨을 하면서 지정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민주당 현역의원 저서인데 여기에서 나온다. 아주 난리를 치네 이것들이. 야, 이게 북한말 일기 쓰기 공모전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겁니다. 통일 후에 이제 이걸 이런 사회가 된다 이러면서 미리 북한말로 이제 일기 쓰는 거 배워야 된다 이런 건데, 북한 표준어 북한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옳은 문화어 표준 독창성 완성도, 이거는 이제 그냥 갖다 놓은 거고요. 왜 우리 학생들한테 북한말로 일기 쓰는 거를 대회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비방하는 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은 불가. 야,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북한 찬양만 하라는 거.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상금도 주는데 대상에는 두 편에 각 100만 원씩 주고 우수상 50만 원씩, 장려상 30만 원씩.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대학생 또 통일 골든벨 행사도 하는데요. 요거는 또 12월 5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통일에 대한 정체성, 통일관, 역사관 정립하는 건데, 이게 이제 퀴즈 출제를 위해서 선정된 도서는 뭐냐면 정청래, 그 다음에 정세현 이런 사람이 쓴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이 책이 참고 자료랍니다. 그러면서 퀴즈 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 책이요, 평양 3대 혁명 전시관은 서울로 치면 코엑스 같은 곳이다, 뭐 비핵화 카드로 시간을 벌면서 딴짓한다고 퀘스천 맞고 오해는 풀자 이러면서 통일을 밀어내는 원심력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독일은 구심력을 키워 원심력을 밀어냈다. 아, 이런 친북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내용만 쭉 담은 책이에요. 여기서 통일 골든벨 상도 또 돈 쳐들어가네요. 노트북 주고 태블릿 PC 주고. 아,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을 이런 북한 찬양하는 교육 이러면서 대회 열면서 상 줍니다. 국립대학에서요. 여기 18억 원이 예상이 편성되네요. 통일 교육 사업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이런 거 메이저 언론들 보도 안 하지. 뉴데일리에서 간신히 보도했네요. 북한을 비판 못하게 하면서 대회를 열어? 친북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 혈세를 거기다 써? 교과서 왜곡하더니 이제 이런 걸로. 아니, 조중동 뭐 하는 겁니까? 뭘 보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이제 부정선거로 먹고, 그 다음에 공수처 이걸로 입 다 막으려고 그러고 언론 다 장악했죠. 이러고 이제 드디어 북한 찬양 교육이 대학에까지, 중고등학생 이거 교과서는 다 왜곡시켜놓고 대학에까지 돈 줄 테니까 북한 찬양해 이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국립대에서. 아이고, 무서운 세상.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들, 딸들, 손자들, 손녀들 이거 확실히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싸웁시다.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